소고기 카레에다가 매운맛의 7단계 갈비 마늘 추가 있습니다. 한국 거하고 맛이 어떨지 궁금하긴 하네요. 다를지 아니면 똑같을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주방이 오픈되어 있는 주방은 참 좋습니다.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청결한지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오픈 키친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방금 전에 레벨 5를 먹어보고 또 레벨 10을 또 먹어봤는데 레벨 10은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는 덜 맵네요. 그래도 레벨 10까지 가니까 맵긴 맵네요. 살짝 땀이 나고 있어요. 잘못 나왔는데? 잘 먹어요. 강매를 했어요. 저는 비프 뭐냐 소고기 카레를 시켰는데 소고기 커틀렛 카레가 나왔네요. 일단은 시켰으니까 먹어야죠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맵긴 맵네요. 한국 매운맛은 그냥 향 매운 건데 이거는 뭐랄까 은근 맵다고 해야 될까? 아니라 매운 거는 매워서 못 먹어. 또니 갈아야 됐습니다. 전반적으로 매운 느낌이 되게 다릅니다. 한국 카레는 매우면은 막 먹지 못하는데 이거는 계속 들어가긴 해요. 하지만 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. 아 속은 괜찮을지 모르겠네. 이상 한국 카레였습니다.